여기는 차박, 여기는 캠핑인데 일단 짐이 진짜 차원이 다르게 많습니다. 텐트에서 난로 피우면서 빔 프로젝트로 예능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부럽네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따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형님은 또 캠퍼잖아요. 그렇죠. 또 차박을 시작해서 이제 캠핑으로 넘어오신 분이고 네. 저는 아직 차박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캠핑하시는 형님은 텐트에서 자고 저는 이제 차에서 자면서 차박과 캠핑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거 다 캠핑짐이거든요. 너무 많아졌어. 캠핑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저는. 네, 그래서 일단 우리 빵민 형님은 텐트를 치고 저는 차박 세팅하면서 오늘 캠핑 vs 차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캠핑 세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자 일단 저는 차박 세팅을 완료했고 차를 이렇게 꾸몄습니다. 원래 커튼 잘 안 치는데 아직 형님이 세팅 중이어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랜만에 커튼도 한번 쳐봤습니다. 그 다음에 실내는 저 혼자서 여기 자기 때문에 침낭 하나 깔아놨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밖에서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폴딩 박스 하나 넣어놨고 그 다음에 조명 하나 설치했고 담요를 2열에 걸어서 약간 감성을 더했습니다. 뭐 별거 없습니다. 차박 아주 초간단합니다. 아직 형님은 세팅 중에 있습니다.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짐이 진짜 차원이 다르게 많습니다. 저는 캠핑할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. 여기는 차박, 여기는 캠핑인데 캠핑 텐트를 빨리 쳐가지고 완성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텐트를 완성시켜가지고 오토캠핑 하시는 우리 빵민 형님이 텐트 소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자동차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빵민 형님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집이 좀 어떤지 한번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우와 전구가 이렇게 돼 있네? 네. 아 매트 이렇게 했구나. 바닥 매트 그거 이제 네 바닥 매트 이렇게 했고 와 좋다. 이거 불은 어떻게 불 감고 똑딱 한번 해주세요. 와 이거 감성 미쳤다. 네. 와 차박 좋다. 한번 누워보세요. 원래 저희는 이제 침낭 들어가 자는데 와 형 키 몇이죠? 83 83도 뭐 와. 누울 수 있습니다. 일단 앉은 키가 네. 83 기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높아. 저는 여기서 요리를 해 먹어요. 어떻게 요리를 해? 여기서 이제 요리 해 먹고 바로 자는 원룸이에요. 커플들끼리 오면 오히려 또 그렇죠. 옹기종기 또 있고 온기가 또 이렇게 훈훈하죠. 야 네. 훈훈한 게 아니라 아주 난로가 필요 없어요. 네. 와 장난 아니다. 일단 괜찮죠? 엄청 좋아. 어. 와 카니발 좋다. 일단 우리 오토캠핑 하시는 형님도 뭐 만족해 하십니다. 그 오토캠핑 하시는 형님의 텐트 집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이게 텐트인데 네. 이게 어떤 텐트냐면은 5-6인용을 좀 이제 겨냥을 한 고투 아스라인이라는 텐트입니다. 오케이 그러면 집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이 텐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열려요. 그리고 일단은... 이런 모기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. 사면이 달려서 검은색이라서 여름에 좀 덥지 않을까라는 네. 그런 것들은 좀 없고 바람이 환기가 또 잘 돼요. 네. 네, 텐트의 제일 중요한 건 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. 환기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너 텐트라고 하는 건데 네. 이 이너 텐트에서는 제가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. 아 여기가 이제 안방이군요. 안방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거실. 거실. 네. 야, 이 거실하고 안방이 투룸이네요. 그렇죠. 여기는 투룸이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누워서 자는데 네. 제 기준에는 대부분 이러고 자거든요. 혼자서? 네 혼자서. 너무 높다 이거는. 너무 높죠. 근데 네. 한 4명이서 잘 수 있는데 왜 5-6인용이라고 했냐 네. 이것도 가능하거든. 야 이러면 진짜 5명 6명 자죠. 그럼요. 아 이거는 와 이거 진짜 크긴 크다. 이거는 원룸 사는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두 개 있는 아파트입니다. 이거는 오토캠핑이 확실히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차박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크네요. 차박하고 또 오토캠핑 둘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 보면은 좀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 캠핑장이 인천에 있는 수도권 메리지 캠핑장이라는 곳인데 일단 사이트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저희가 오늘 있을 17번 사이트가 이 화장실하고 가까워서 엄청 좋습니다. 화장실 한번 가서 깨끗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없어서 한번 찍어드리자면은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.
잘 먹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스프레이를 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? 네. 밥 맛있게 먹고 설거지 하고 왔습니다. 이 설거지 이렇게 걸면은 아주 좋네요. 그리고 개수대도 엄청 좋아가지고 유료 캠핑장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. 개수대는 한 칸씩 띄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가 이너 텐트 안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. 지금 장판 깔아놓으니까 거의 잘 때 진짜 후끈후끈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날로 편하고 텐트 캠핑하는 이유가 있네요. 아 진짜 좋다. 여기 거실 여기 안방 좋네요. 텐트 텐트에서 난로 피우면서 빔 프로젝트로 예능 보니까 야 이건 진짜 부럽네요. 따뜻하고 좋습니다. 여기에 맥주까지 있으니까 이건 행복이에요. 지금까지 저기 텐트 안에서 예능 프로 한 2시간 본 것 같아요. 예능 보고 이제 해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불멍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캠핑의 진짜 묘미죠. 활활 불이 붙었습니다. 오랜만에 불멍하니까 진짜 좋습니다. 자 이제 저희는 불멍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은 텐트 가서 주무시고 그치. 저는 또 차로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너 얼어 죽는 거 아니야? 중간에 텐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추워가지고. 좋아 넘어와. 제가 이렇게 따뜻한 이 텐트가 부럽지만 저는 또 차박러기 때문에 차에서 자겠습니다. 안녕 잘 자.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온열 매트 있거든요. 따뜻해요.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려고 누웠습니다 여러분. 여기 좀 공기가 차네요. 저기 텐트는 따뜻하던데. 텐트로 가고 싶네요. 그래도 또 차박러니까 차에서 자야죠. 전 여기가 편해요. 아지트 같고. 여러분 잘 자고 내일 만나요. 안녕.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지금 시간 10시간 조금 남았는데 형님은 벌써 일어나서 철수 준비를 하려고 하네요. 밖에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날씨가 좋습니다. 일단 형님도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. 너 입 안 돌아갔냐? 네 괜찮았어요. 따뜻했습니다. 일단 여기 정리하고 일단 이거 텐트 철수하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차박 정리를 완료시켰고 형님 텐트 정리 중이신데 요거 짐을 트렁크에 좀 실어서 저기 있는 형님 차까지 좀 편하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캠핑을 간다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캠핑을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. 텐트 칠 때는 아 캠핑 다니기 힘들겠는데 생각했는데 텐트 치고 실내에서 이제 따뜻한 느낌을 받으니까 어우 텐트 캠핑 갈만하다. 그리고 마지막에 철수할 때 아 텐트 캠핑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직 여기 얘네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꽉 찼어요. 집에다 이런 짐을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. 캠핑 vs 차박 영상을 찍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제가 느낀 캠핑은 크고 또 뭐 잠자기도 쾌적하고 따뜻하고 아주 좋았는데 확실히 차박보다는 짐도 많고 텐트 칠 때나 또 철수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직 저한테는 미니멀한 차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곳으로 차박 vs 캠핑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.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